떨어졌을 때 만들어 먹기 좋을 것 같은데요. 깔끔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일품인 굴림 만두타입니다. 바다가 있어 해산물은 풍부했지만 쌀이 부족하기는 강릉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메밀이나 수수 같은 잡곡이 더 자주 밥상에 오르곤 했는데요. 이거 수수 노치거든요. 수수 노치? 네. 수수 노치는 뭐예요? 수수 전인데요. 노치라는 거는 이쪽 방언이기도 해요. 그래서 수수를 뜨거운 물에 익반죽해서 이렇게 꿉꿉할 때 떡처럼 먹었어요. 떡처럼? 네. 아. 수수가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강원도에선 생일이나 명절에 자주 해먹는 음식이 수수노치입니다. 이 수수노치를 떡 대신 썰어서 만둣국에 넣으신다는군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만들어주셨던 기억 때문인지 쌀보다 수수가 더 귀해진 요즘도 만둣국엔 떡보다 수수노치를 넣어드신답니다. 재료도 다르고 만드는 방법도 다르지만 겨울이면 함께 둘러앉아 만두 빚는 모습은 산촌이나 어촌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속 먹자는 만두요, 피 먹자는 송편이요. 그래서 속을 꽉꽉 채워야 된다고요. 양육수를 해먹고 음육수를 해먹고 또 시집간 따로만 해먹고 이제 놀면 해먹고 이제 만두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참 제일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이 한 살 더 먹으면서 떡국 먹는 게 즐겁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 지역마다 또 사람마다 만들어 먹는 만두가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만두 하면 다들 중국 음식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곤 합니다. 만두는 중국 남만, 그러니까 현재의 베트남 지역에서 처음 만들어 먹기 시작했답니다. 이 만두를 다양하게 발전시킨 나라는 바로 중국인데요. 만두의 종류만 수천 개가 넘는다니 중국인들의 만두 사랑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만두가 중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채소와 고기를 다져 피로 감싸 익혀 먹는 만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이전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사의 궁에서 만두를 훔치다 처벌 받은 기록이 있고 고려 가요에 쌍화라는 이름의 만두가 등장을 하는데요. 만두가 가장 먼저 전해진 곳은 중국에서 가까운 북쪽 지역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여기가 저 황병산 자락이랍니다. 그러니까 해발 1500m가 됩니다. 바람 한 점 없는데 체감 온도가 한 2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두는 이렇게 추운 겨울에 먹어야 제맛이 난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만두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지역이 여기 강원도를 비롯해서 평양, 개성 같은 저 이북 지역입니다. 모두 추운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왜 추운 지역 사람들이 만두를 잘 먹게 됐을까? 그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두를 가장 즐겨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북 사람들입니다. 아유, 여기가 아주 비좁은 골목입니다. 제 동창생이 여기서 만두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단이었기 때문에 가끔 이리 가서 점심을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후 북에서 피난 내려온 실향민들에 의해 만두 가게가 많이 생겼는데 이 집도 그중 하나입니다. 평양이 고향인 이대간 주인은 10살 때 피난 내려온 실향민 1세대인데 저와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옛날 골동품.